네, 오늘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세 가지 정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명을 변경했었던 제이콘텐트리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인 자회사, 메가박스로 공급을 하면서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TT 채널로도 판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되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기준으로 한 6.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권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텐츠리 중앙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만 5천 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좀 보여줬었던 기업인데요. 일단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주가 조정이 일부 나오면서 계속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면서 극장이나 박스오피스 이런 고객 관객 수가 회복되지가 않았고 예.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범죄도시2가 어느 정도 대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대운돈의 멀티버스라는 것이 대박에서 중박 정도를 치면서 지금 박스 오피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강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익 매물이 지금 적자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을지언정 계속된 투자자들의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6%대 이상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는 9% 정도 하락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는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지금 마지막 과열 구간에 조금 진입하고 있죠. 않은가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제이콘텐트리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집중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 오피스 관객 수도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지 초호황으로 가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적자였던 기업들 다시금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츠리 중앙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미디어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범죄도시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흥행을 보더라도 앞으로 기대감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면만 보더라도 2분기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마블에 대한 영화들이나 다양한 대작 드라마 영화들이 제작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만 된다면 안정적인 실적 성장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조정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예. 매물대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바닥만 잘 다져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회로 보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작년까지 적자를 지속했었는데 오늘 2분기에는 방수가 극장 모두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9%까지도 내려갔다가요. 현재는 5%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35,150원의 흐름, 목표가 42,000원, 손절라인 3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도 좀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요즘에 힘드네요, 이제 이 종목도.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요즘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일단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한국전력이 발전소와 이제 전력 도소매 사업을 같이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전력 쪽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에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고 있고 그 적자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 가격들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전기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고스란히 적자폭을 가져가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할 상황인데요. 지금 2만 1,000원에서 거의 2만 4,000원 구간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하락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만 1,000원 구간 혹은 2만 원 구간을 이탈하는 상황까지도 나오면 상당히 큰 리스크 있는 구간까지도 들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자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전력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가격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에너지 쪽 안정화가 기대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기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3분기부터는 킬로와트당 5원씩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차례 어느 정도 우려스러움의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킬로와트당 5원을 늘려놓은 게 이제 분기당 대략 2.7조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 달성했었던 7.8조의 영업 적자를 이제 앞으로는 5조 규모대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자를 줄여나가는 상황 그리고 가격을 이제 인상시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악을 지나가는 상황이지 최고를 향해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들을 좀 관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1,000원에서 2만 원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손절선은 2만 원을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금 뭐 5원 정도 인상하긴 했습니다만 적자를 메꾸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한전 적자가 30조 원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면서 한국전력은 좀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한 3%에서 거의 4% 가깝게 빠집니다. 2만 2천 원의 흐름인데요. 손절 라인 2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J 케미칼이네요. 이 종목 뭐 6% 넘게 뭐 7% 가깝게 빠졌다가 그래도 예. 아랫꼬리는 달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예.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뉴스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랫꼬리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J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건자재 그리고 곡물 관련된 비료 사업을 영위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산업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최근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기업 인수죠.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이제 쌍용차와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는 1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동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7%에 가까운 하락까지도 좀 나왔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 만큼 이러한 가격이 얼마로 제시가 되는지가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저가 매수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KG 케미칼 이라는 부분, 이 기업이 앞으로 이 쌍용차를 인수하냐 못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인수할 금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자재나 비료 산업이 있죠. 이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4,6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 매출액도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600억 정도 나온다라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 고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적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인 만큼 이러한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이 불발이 되면 분명히 테마적인 이슈로도 작용을 하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락이 나올수록 더욱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펀더멘탈도 좋고 인수에 대한 내용들도 기대는 해볼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 바로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섣부르게 나온 리스크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한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KG그룹 쪽으로 인수전 이제 확정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이슈 체크하시면서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G케미칼 3% 낙폭 32,200원 인데 역시나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